당신의 지루한 일상 속 흥미롭게 만드는 카메라에 찍힌 믿기 힘든 놀라운 순간들이 담긴 영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합니다. 이 비디오는 평소 당신이 생각했던 좀비가 실제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은 고기가 정말 신선할 때 근육 기억력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녀가 누구를 펀칭백으로 상상했는지 궁금해집니다. 이 남자는 지금 뭘 만들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것은 인공 머리카락을 만드는 방법이었는데요. 거미 공포증이 있다면 잠시 화면을 스킵하세요. 그 모습이 으스스해 보이지만 이것은 인간에게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나더 레벨을 자랑하는 응원 실력. 중국 산장 지역에서 발견된 이 무시무시한 동물들은 주민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생물이 아마도 실험실에서 탈출한 실험실 샘플일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암컷 나비는 특수물질 페로몬을 생성하는데 수컷은 공기 중에서 더듬이를 통해 이를 포착합니다. 특이한 혀를 가진 조개, 혀처럼 생겼지만 사실 조개의 발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근육질의 부속 기관으로 이것으로 굴을 파고 자연 서식지에 모래사장을 가로질러 이동하는데 사용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남자가 대가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해마의 세계에서는 수컷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비가 올 확률은 50%입니다. 때때로 자연은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플들이 공공장소에서 데이트하는 게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 있나요? 물을 다루는 능력. 아기를 돌보는 고양이.
아기를 돌보는 이가 여러분들의 눈에는 보이나요? 락샤드 위프 산호완초에서 희귀하게 생긴 새로운 해양 편영 동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도마뱀은 어쩌다 긴 꼬리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고양이와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그들이 무엇에 대해 논쟁하는지 알고 싶은데요. 연쇄살인범과 미치광이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후 이 의자를 마주한다면 상당히 소름 끼칠 것 같습니다. 꽃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해파리에게 속았습니다. 거북이의 현란한 댄스. 비율에 문제가 있다 생각 들지 않나요?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불꽃놀이 중 하나였습니다. 한 남자가 새끼용이 탄생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생물은 실제 존재하는 생물일까요? 피겨스케이터들조차도 이렇게 완벽하게 싱크로율이 맞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방은 지금 알을 낳고 있습니다.
원숭이를 닮은 꽃 드라큘라 시미아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이것은 원숭이 난초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미국 보스턴 출신의 브라이언 산드라는 남미 엘콰도르를 관광하던 중 우연히 이 난초를 발견했는데요. 어떤 생물들은 위장을 기가 막히게 하는데요. 오직 개들만이 그의 훌륭한 경비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뱀은 그의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여성의 한 번의 움직임만으로도 이렇게 멋진 예술작품이 탄생합니다. 이제 우리는 베놈의 창조자들이 불가사리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벌을 채취하는 방법. 산을 오르는 것을 좋아하지만 여행할 시간이 없다면 뉴욕에서 당신은 콘크리트 정글 바로 한가운데 있는 365m의 초고층 빌딩 바깥쪽을 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안전장치를 한 채 말이죠. 그리고 밤에는 그 위에서 보는 경치가 놀랍습니다. 새들은 그저 이 사람들의 낚시를 도울 뿐입니다. 이곳의 동물학자라면 누구나 이것이 쥐인지 아니면 실제로 물고기인지 정말 알고 싶을 겁니다. That is not a fish.
여기 교통체증에 지친 사람들을 위한 멋진 꿀팁이 있습니다. 불토네이도는 도시 전체를 지옥같은 악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유는 뭘까요? 대규모 페스티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의 티켓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행렬이라고 하는데요. 해양 환영동물인 알리타는 모래벌레입니다. 길고 가늘며 너비가 1.5cm이고 최대 300cm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잠자리를 본 적 있나요? 왜 카메라맨은 이 쓰나미 앞에서 대피하지 않는지 궁금해한다면 이것은 물이 아니라 아르크스 구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와람보 돌고래는 공식적으로 수중 세계에서 최고의 드리프터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희귀 생물이 나타난 걸까요? 온몸에 털이 하나도 없는 이상 생명체가 포착되었습니다. 이후 알려진 바로는 털을 잃은 다람쥐로 밝혀졌는데요. 질병, 스트레스 및 동물에게 물림 등 알 수 없는 이유로 털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뱀장어들은 지금 식사 중입니다. 멸실 공포증이 있다면 계단을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남자만의 특별한 맥주를 먹는 방법.
어디를 가려고? Bro, where is you going? What is you doing? Think you hard cuz you got a manga? 2024년 8월 2일 남미에서 메뚜기의 침입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먹이를 찾아 바람을 이용하여 남쪽으로 이동했는데요. 나무 위 하얀 눈이 내린 걸까요? 미국 너도밤나무 수액을 빨아먹는 이 진딧물은 왁스 같은 물질로 만든 솜털 같은 흰색 양털로 덮여 있습니다. 언제나 인상적인 폐 건물의 철거 장면. 보통 눈이 좌우 대칭으로 달려있는 다른 물고기와는 달리 광어 도다리는 한쪽으로 눈이 몰려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 본 적 있나요? 해골새우, 유령새우로도 알려진 바다대 벌레과는 실모양의 가느다란 몸체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야외 모험을 조금 더 긴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구형의 번개는 빛이 나는 풍선처럼 보이는 드문 자연현상입니다. 많은 가설들이 있지만 그것들 중 어느 곳 하나도 진짜로 밝혀진 바는 없는데요.
새는 몸의 나머지 부분이 움직이는 동안 머리를 제자리에 고정하는 데 능숙합니다. 영국 노퍽에서 잡은 이 매는 공중에 있는 동안 먹이를 고정하기 위해 머리 안정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남자의 화려한 입장, 1인칭 시점에서 보면 더욱더 인상적입니다. 이곳은 아마도 모든 어부들이 꿈에서 보는 그런 곳일 겁니다. 그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혹시 이것이 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이것은 천연가스로 불꽃이 타오를 때 독특한 푸른색을 띈다고 합니다. 스페인 댐의 가장 낮은 배수로가 열리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우리는 오늘도 그들의 밥값을 지불하기 위해 출근합니다. 야생동물들이 자연 서식지로 다시 방사되는 것을 보는 것은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이 빵은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소름돋는 공원 중 하나는 핀란드의 파리칼라 조각공원입니다. 이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핀란드 자수성가 예술가 베이오 렌코넨이 만든 곳인데요. 이 공원은 그의 50년간의 예술 작품의 결과물입니다. 그의 죽음 이후 공원은 슬프게도 돌보지 않은 채로 방치되었고 조각상의 상태는 악화되며 이러한 괴기한 모습을 띠게 되었는데요.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 기계는 그 어떤 롤러코스터보다도 훨씬 더 극단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용이 나타난 걸까요? 이것은 그 과정이 최종 결과만큼 아주 멋집니다.
이런 시뮬레이터로는 그가 e스포츠 선수가 될지 우주 비행사가 될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희귀하고 아름다운 물고기 비늘 모양의 매혹적이고 독특한 조수를 보려면 첸탄강을 방문해 보세요. 지하 폭발은 일반 폭발과 마찬가지로 아주 인상적입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실제 마술사와도 같은걸요. 근육 기억이 있다는 증거. 당신의 거실 한가운데 토네이도가 발생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2017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거의 텅 빈 테워터스 클루프 댐 한가운데서 춤을 추고 있는 한 여성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빗속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며칠째 비가 내리지 않아 비를 내리기를 위해 기도하는 춤을 추는 것인데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